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 이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85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10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 내가, have, 가졌다는 거죠. More, 더 많이. 뭐를 가졌느냐? Understanding, 이해력을. than 누구보다 예, 접속사죠. Oh, my teachers 나의 예, 모든 선생들 보다 예, 접속사니까 실제 이 뒤에 문장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Oh, my teachers have understanding 이렇게 되는 거죠. than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원급, 왼쪽은 비교급이 오게 되겠죠. All for 왜 그러냐면 thy testimonies 당신의 이 계명이 are my meditation 나의 묵상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I 내가 understand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더 많이 than 뭐보다 the ancient 나의 조상들보다. Because 왜 그러냐면 아이 내가 keep 지켜왔기 때문에 따위 precept 당신의 교훈들을 아이 내가 have refrained 자제했다는 거죠. My feet 내 발길이 From every evil way, 모든 악한 길에 서는 것으로부터, that 그리하여 I 내가 might keep 지켰다는 거예요. 따위 world 당신의 말씀을. I 내가 have 뭐뭐 하지, not 않았다 뭘 departed 떠나지 from thy judgment 당신의 역시 이게 재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훈이라는 의미죠. For 바로 다우 당신이 has taught 가르쳐 주신 me 나에게 how sweet 얼마나 달콤한지 요게 컴플리먼트죠. 요 are이 verb가 되겠고 thy words 당신의 말씀이 얘가 subject가 되죠. onto my taste 내 입에 yeah, 아 sweeter 더 달다. 여기 지금 주어 동사가 빠져 있죠. it are is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than 뭐보다 하니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어디에? To my mouth, 내 입에. Through, 그것을 통해서, 뭘 통해서? Thy precepts, 당신의 교훈을 통해서, 아이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뭐를? Understanding, 이해를, 그러니까 지식을 얻었다는 거죠. Therefore, 그리하여, 아이 내가 hate. 미워한다는 거예요. Every false way, 모든 거짓된 길을. 여기서 way는 도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거죠. Thy word, 당신의 말씀이 is a lamp,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Onto my feet, 내 발에 and 그리고 light 불빛이 된다는 거죠. onto my path 내 길에 I 내가 have sworn 맹세했고 and 그리고 I 또한 will perform 이행할 것이다. it 맹세한 걸 얘기하는 거죠. that 그리하여 아이, 내가 will keep
지킬 것이다. 뭐를? 다이 라이터스 저지먼트, 당신의 공의로운 교훈을. 아이, 내가 am afflicted, 지금 고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Very much. 큰 고난이죠. 키 큰. 새로이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라는 거죠. 나에게 올로드 오 여호와시여. According to 뭘 따라서? Thy word, 당신의 말씀, 즉 약속이죠. 을 따라서. Accept, 받아들이십시오. 아이 내가 BCGD 당신에게 간청하오니. 뭐를 받아들이냐? 이 accept가 요 더 프리웨어 offerings를 object로 취하죠. 왜 그러냐면은 I, B, C, G, D가 컴마 컴마 사이에서 끼어들어간 문장이기 때문에 이 주절에는 영향을 안 끼치죠. The prayer offerings, 내 자의로 드리는 제물이죠. Of my mouth, 내 입의. O Lord, 오 여호와시여. 그리하여 티치, 가르쳐 주십시오. 이 나에게 따이 저지먼트, 당신의 길을. My soul, 내 영혼이 is 할 것입니다. Continually, 꾸준히 in my hand,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Yet, 그 일이 뭐냐면 to 하지, 아이 내가 not 안을, 뭘? Forget, 잊지 않을. 따일로, 당신의 법을 잊지 않고 내 손에서 꾸준히 이행할 것입니다, 실행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The wicked, the plus 형용사 구조죠. 예. 사악한 자들은 have laid, 두었어요. snare, 덫을. for me, 역시 이게 나를 위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를 잡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yet, 그리하여 그 덫을 놓은 그러한 일들이, 아이 내가 erred, 잘못을 나타나지 않았는데, from 따위 precept죠, 당신의 교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따위 testimonies, 당신의 교훈들이, 교훈들을 have 할 것입니다, 해왔습니다죠. 아이 내가 완료형이니까요. taken, 취해왔다는 거예요. 뭐처럼 as an heritage, 유산처럼. forever, 영원한. for 왜냐하면 they, 그것들이, 이 테스터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are the rejoicing,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on my heart, 내 마음속에. I, 내가 have inclined, 기울였다는 거예요. 뭐를 기울였다는 거죠? my heart, 내 마음을. to perform, 이행하는 거에. 뭘? 나의 status, 당신의 계명을. always, 항상. 이분 바로 unto the end, 끝날까지. I, 내가 hate, 미워한다는 거예요. vain thoughts, 헛된 생각들을. but 그러나 thy law, 당신의 법을. to love, 사랑함이, 이 두가 강조의 두가 되죠. 아니, 나는 당신의 법은 사랑한다. though 당신은 art my hiding place, 내 숨을 곳이요. and my shield, 내 방패가 되십니다. 아이 내가 hope, 희망합니다. in thy word, 당신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
그런 뜻이죠. Depart, 떠나거라. From me, 나로부터. 예, evil doers, 너희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요. 실제 얘가 주어죠. 주어, 이게 지금 명령어이기 때문에 원래 주어를 안 쓰는 건데, for, 왜냐하면, 아니, 나는 your keep, 지킬 것이기 때문에 the commandments, 명령을 of my God, 내 하나님의 uphold, 세워주십시오, me, 나를 according unto 뭘 따라서 thy word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that 그리하여 아니 내가 may live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and let 하게 하십시오 be 나로 하여금 not be ashamed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on my hope 내 소망에서 Hold up, 세워주십시오. 다우, 당신은 me, 나를 예, hold up까지 여기까지가 동사죠. And 또한 아이 내가 그 나를 이제 세워주시면 그런 뜻이죠. Shall be safe, 안전할 것입니다. And 그리하여 아이 내가 will have respect. 존경. 이게 기본적으로는 have까지가 동사고, respect가 명사로서 삼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존경을 가질 것이다. 그런 뜻인데, 실제 우리는 collocate 해서 존경할 것입니다. Unto thy status, 당신의 계명들을 존중할 것이다. 이거죠. Continually. 영원히. 다우, 당신은 has trodden down,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All them, 그들 모두를. 그들이 누구예요? 요 that가 who죠? Err, 잘못하고 있는. From thy status, 즉 당신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들. For, 왜냐하면 their deceit, 그들의 간교한 계략은 is falsehood,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써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영어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10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